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제 질문을 하나 며칠 전에 받은 게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려고 녹화를 합니다. 건축과 학생인데 그라스호퍼 파이썬인 것 같아요. GH 파이썬 하니까 그라스호퍼 파이썬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되는 수학이 어느 정도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딩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준비가 돼 있나? 안돼 있나? 그거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고, 특별히 아예 컴퓨터공학과라든지 프로그래밍을 하는 전공 같은 경우는 물어볼 필요가 없죠. 무조건 해야죠. 근데 특별히 뭐 디자인을 하시거나 뭐 건축 뭐 이런 쪽 관련된 일을 하다가 요즘 이제 코딩 많이 한다 하니까 어떻게 이게 내 업무에 적용이 되고, 요즘 뭐 4차 산업 뭐 데이터 코딩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이게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나도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저에게 주는 질문들 중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또꽤 됐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생각들을 정리한 것들을 브런치에다가 글을 쫙 썼어요. 그래서 브런치 링크를 제가 드릴 건데, 이제 글이 편하신 분들은 브런치 글을 읽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가 편하신 분들은 이 비디오를 쭉 보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질문하신 분에게 답을 그냥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틀릴 수도 있어요. 필요한 수학이 어느 정도 될까요? 라는 질문은 많이 알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수학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리할 뿐이죠. 그리고 사칙연산만 할수 있더라도 충분히 코딩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건축학과 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으로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건축학과 학생이라고 하지만 하다 보면 관심사가 생겨요. 그 안에 어떤 그 서브 관심사가 생기는데, 그 관심사가 정해지면 따로 보충해서 채워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건축을 하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2D나 3D 소프트웨어에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감으로도 충분히 시작을 할수 있고, 일반적으로 코딩을 처음 공부하게 되면 막 성적표 만들고 막 무슨 계산서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 코딩을 막한 다음에 나오는 게 그냥 숫자 하나예요. 숫자 하나. 하다 보면 되게 재미가 없어. 막 지쳐.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같이 이제 그래픽스 쪽 디자인이라든지 크리에이티브 코딩,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수식을 넣으면 화면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되게 재밌어.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피드백이 즉각즉각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좀더 코딩을 공부할 때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은 단순히 수학적 사고보다 좀더 다양한 사고력이 필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수학이 상대적으로 모자르다고 한다면 다른 논리력을 키움으로써 상호 보완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상향평준화가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저거 다 준비되고 하면은 늦어요. 가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저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수학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학을 잘한다, 즉 수학 점수가 좋다, 그러니까 즉 학교 교육 시스템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문제 유형들을 기계적으로 잘 풀어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할때 수학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이제 가르쳐보고 느낀 건데, 프로그램의 흐름은 수체기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계산, 그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계산된 결과값들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를 조정하고 구현하는, 약간 좀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것보다는 좀더 복합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산이 이렇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수학을 문제 푸는 부분과는 약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학을 엄청나게 공부를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러한 실력들, 수학 실력과 프로그래밍 실력이 서로 조화할 수 있는, 조화될 수 있는, 서로 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면 정말 이상적인 단계겠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 막다 만점 받고 이랬다 하더라도 프로그래밍에 적용된 수학은 좀 다소 다른 개념이고 좀 논리력이 좀더 강화가 되고, 그다음 이두 개, 내가 이 수학적 잘하는 이 실력이 프로그래밍에 풀리 적용이 될 때까지는 좀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고 많이 경험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도메인, 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사실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시작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인 제 조카도 프로그래밍을 하거든요. 스크래치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상관은 없는데 적용하고자 하는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뭐 통계, 물리, 뭐 데이터베이스 등등의 내가 코딩을 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 도메인에 따라서, 그 전공에 따라서 요구되는 수학의 깊이와 의존성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학 단계까지는 공부를 하시면서 결국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코딩을 이용해서 그 수학을 풀 거니까. 코딩을 이용해서 그 수학을 구현해서 어떤 문제를 풀 거니까. 그쵸? 그땐 반드시 가셔야겠지만, 특별히 우리같이 뭐 크리에이티브 코딩을 하거나 건축 쪽에서 코딩을 바라봤을 때는 필요되는 수학들이 물론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좌표계, 그리고 벡터라든지 매트릭스 계산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학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높아심을 말하지만 그것도 깊게 들어가면 정말 정말 깊게 들어가죠. 예. 그런 것까지 다 카운트하면은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상에서 제 생각엔 수학이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수학을 잘하기만 하면 코딩을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학을 그다지 못하더라도 코딩을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질문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라스포 파이썬을 쓰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수학이라든지 지오메트리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라이브러리 형태로 해서 제공이 돼요. 수학이라든지 지오메트리 이런 관련된 수학들이 다 리졸브가 돼서 이미 라이브러리 형태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그것들을 연결하고 응용하는 차원의 코딩이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이제 깊게 들어가면 그 상응하는 수학을 하셔야겠지만, 코딩 자체 익숙해져야 되고, 어차피 4층 연산만 알아도 우리가 할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스타트를 하고, 하다가 필요되는 수학들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라이브러리에서 해결된 부분들을 찾아다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정도 실력이 됐다 하면은 따로 수학을 공부하셔가지고 코딩으로 만들어서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수학적 알고리즘 구현 같은 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밑에 브런치 링크에 가보시면은 뭐 셀렉션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패킹, 지오메트리, 그래프, 그다음에 약간 그 코딩이랑 그래픽스 쪽에 관련된 알고리즘 링크들 몇개 걸어놨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보셔도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겠구나,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되면.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이미 구현이 돼서 제공이 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뭐 그라스호퍼라든지 뭐 맥스, 마야, 여기에 보면 파이썬 스크립트들이 다 지원이 되는데, 거기서도 내가 뭔가를 짜서 만들 수도 있지만, 거기 기존에 있는 마야라든지 뭐 시네마 4D, 뭐 3ds Max에 있는 그 API들을 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예요, 일반적 상황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보다는 그 API를 이해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뭐 도메인 전공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논리력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거죠. 국어 실력, 논리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논리력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현실의 복잡한 문제나 디자인 문제들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들의 단계를 나누고 분리하고 순서를 정하고 단순한 형태로 문제들을 서술하고 연결하는 거거든요. 복잡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만 이것들을 순서를 정해서 쭉 서술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들을 구현하는 게 프로그래밍의 전부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고, 각각의 구현 단계에서 이제 디테일한 수학적 산술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큰 틀을 짰으면 그 안에서 나는 이 값을 넣었을 경우에 뭘 구하고 싶어, 이렇게 하나의 펑션으로 묶을 수 있는 이런 스콥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학교 때 배웠던 수학 공식들을 가져와서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복잡 미묘하게 얽히는 상태들을 이해하고 분해해서 언어로 풀수 있다면, 혹은 시각 언어인 어떤 다이어그램으로 풀수 있다면, 그것들을 조금 엄밀하게 서술한 게 프로그래밍이고, 수두 코드라고,
또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국어를 잘하면 영어도 잘하고 영어를 잘하면 프로그래밍도 잘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유리하다라고 보면 좀더 좋겠죠. 예. 같은 이야기인데 특별히 수학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 논리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것들 좀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추상력이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추상화. 제가 이해하는 추상화의 일반적인 개념은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어떤 현실적인 상황 아니면 현상에서 가공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의 핵심과 본질을 축약하고 간략화하여 다룰 수 있는 형태로 압축, 단순화시켜 표현 가공할 수 있는 엄밀한 형태로 만드는 거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렵게 써졌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졸라맨 아시죠? 졸라맨. 여기 얼굴 있고 이렇게 뼈다구 팔 있고 다리 있고 이거 사람을 추상화시킨 거잖아요.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화시킨 걸로 해서 우리가 뭔가 프로세스를 할때 명확하게 막 되게 디테일한 무언가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어떤 단순화시켜서 이것들을 다들 쉽게끔 만들어서 계속 가공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좀 해보신 분들은 뭐 클래스라든지 어떤 그 단순한 함수 만드는 걸 떠나가지고 뭐 디자인 패턴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은 아마 추상화라는 거에 대해 되게 많이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결국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간략화시키고 어떻게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이것들을 조정하냐. 아마 이게 딱 말로 들으면 가슴에 잘안 와닿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가슴에 와닿진 않을 텐데 어쨌든 이 추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 능력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제가 일부러 약간 컨셉을 무슨 역 각각의 어떤 그 역을 담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 비디오는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 력이에요. 힘이에요. 그 힘이 뭐냐면 의지력. 예,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게 의지력이다. 뭐 추상력, 뭐 논리력 이런 것보다도 엄밀하게 더 중요한 게 의지력이 될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뭐 수학력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는 99%가 넘게 거의 100%는 의지력이 더 문제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내 상황에서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학을 많이 알고 못하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완하고 배우면 끝나는 문제니까. 중요한 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경험에서 나온 피드백인데 사실 그냥 코딩의 문법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수학적 표기도 그렇고 그 흐름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수학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에서 푸는 것과 코딩과 또 다르잖아. 수식 자체가. 눈에도 잘안 들어오고. 그냥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부자연스러움 혹은 불편함이 크다는 거죠. 제가 영어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사실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언어적 직관력이 굉장히 좋아. 예, 국어를 되게 잘해, 내가. 국어를 되게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영어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언어라는 게 비슷비슷하니까, 표현 방법이 다른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단어와 문법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은 자기의 언어적 센스가 발휘되기도 전에 이 사람은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풀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이랑 단어만 알면은 그 사람이 언어 실력을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두개 때문에 시작조차도 못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그 내가 여기 익숙해지고 동화될 수 있을 만한 그 시간을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의지가 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단락의 마무리를 무려 수학의 28%나 이해하고 있는 폰 노이만 박사님 혹은 교수님의 말에 빌려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수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익숙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해했다, 뭔가를 이해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사고와 패턴에 익숙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즉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졌냐, 아니면 그 많은 시간을 노출시켰냐,
아니면 그것과 충분히 동화됐냐의 문제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의지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이 코딩을 가르치고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수련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어요. 수련. 야, 수련하러 가자. 공부하러 가자를 수련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언어가 그런 거잖아요. 언어.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저는 공부라는 단어보다는 수련이라는 단어가 좀더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언어, 그러니까 코딩도 컴퓨터 언어를 조합해서 만드는 것들이고, 수학도 결국에는 수체계가 있고, 그것들 산술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조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학의 언어인 거고, 국어와 영어도 마찬가지로 각각 단어가 있고, 거기에 맞는 문법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언어라고 본다면, 결국 수학,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영어, 국어, 이걸 다 언어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언어로 보고, 이런 언어들은 공부라기보다는 수련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고 친다면, 여러분들 수련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태권도라든지 농구, 축구 이런 거할 때, 아, 내가 이쪽 다리를 띄고, 이쪽 다리를 내려놓고, 이쪽 다리를 들고,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상황이 되면 몸이 먼저 나가잖아요. 이게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도 제가 춤췄을 때도, 저도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춤을 한 7년 췄는데, 아마추어 4년, 프로 3년, 군대 가기 전까지 했는데, 이게 근육에 저장이 돼야 돼요. 근육에, 몸에.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헤드스핀 같은 거 공부할 때도, 헤드스핀 같은 거 연습할 때도, 처음에 이제 학원에서도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학생들 오면은 가장 먼저 시키는 게그 감각을 익히게 하거든요. 머리 박고 땅에 벽 대고 그냥 서 있어. 계속 이런 거. 근육이 그걸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수련이라는 이야기인데, 수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계속 반복하고 체화되고 자연스럽게 그 문법과 로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중요한데 이 의지는 내가 좀 하다가 아, 이거 잘안 되네.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간다는 거죠. 계속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수련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축구라든지 태권도의 하나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한 번, 두번 하면 익혀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사고력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 뭐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강조점이 약간씩 다른데 수학적 사고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코딩 혹은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단순한 수학적 문제풀이 혹은 구현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법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을 넘어서 결국에는 어떤 그 데이터들을 다룰 생태계를 구축을 하게 되거든요. 앞서 이제 설명드린 그 논리력, 추상력, 사고력들이 산술 체계라는 그 엄밀성을 바탕으로 그 시스템 안에서 수학적 기호로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앞서 설명한 뭐 논리력, 추상력, 사고력, 뭐 이런 사고하는 방법들을 내가 무슨 디자인 프로블럼이 있다고 친다면 내가 뭔가를 코딩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수체계를 바탕으로 코딩을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요소로 판단될 수가 없고 다양한 그 논리들을 어떻게 내가 수학적으로 내가 이것들을 레프레젠트, 그러니까 코딩으로 짜고 만들고 해서 프로그램이 실제 작동하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건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을 떠나가지고 내가 어떤 논리를 짰어.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고, 그렇지 않으면 요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논리를 짰다고 친다면 이거를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코딩을 내가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약간 뒤집어서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내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수학을 잘 못해. 수학을 못한다고 친다면 내가 다른 논리라든지 어떤 내가 추상력이 좋아. 논리력이 좋아. 그래서 어떤 복잡한 문제를 막 되게 쪼개가지고 단순하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수학을 되게 잘해. 그러면은 되게 복잡하게 막 문제를 다 쪼갠다기보다도 그냥 하나로 딱 잡아가지고 어떤 함수 하나 만들어도 그 함수에서 다 해결할 수도 있겠고,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 프로그래밍 할때 다양한 사고력들이 필요하는데 그것들이 모자르면 모자르는 대로 내가 다른 부분으로 이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노출을 하고 코딩을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도 계속 이제 개선이 돼서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컴퓨테이션 띵킹, 그죠? 알고리즘을 짜고,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하나의 그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논리력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추상화를 잘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결국 다양한 생각들이 오케스트라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종합적인 사고력의 협력으로 어떻게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냐로 판단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딩을 잘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사칭연산만 할수 있어도 코딩을 시작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건축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코딩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디자인 단계를 어떻게 추상화시키고 API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안에서 이제 수학적 양념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코딩을 시작하시다 보면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핵심인 것들. 핵심인 거는 충분한 시간을 노출을 했냐. 충분히 그 문제에 동화가 됐냐. 코딩에 동화가 됐냐. 수학에 동화가 돼 있냐.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고, 그 평균을 넘어야 실력이라는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만큼 다 하는 거나 더 이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좀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참고 가야 된다. 예. 의지력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노출하려면 의지가 필요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좀 답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왜 코딩을 해야 되냐. 주변에서 하니까 이런 거 말고, 내가 왜 코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만약에 투자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이 부분에 한번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런 부분들 했을 때 생각하지 않고 주저없이 바로 딱 답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되게 부정적인 말로 계속 가로막아요.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안 좋고, 이거 해봤자 별로 안 좋을 텐데, 뭐 해봤자 시간 낭비고, 아무도 쓰지도 않아, 실무에서. 제가 이런 어떤 블로킹을 계속했을 때, 이렇게 막 블로킹을 할 때, 나를, 블로킹하는 저를 납득시키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이 기술과 경험이 나에게 장착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미래는 과연 어떤 미래가 될수 있는가? 정말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답을 해보시면은, 주변에서 뭐 말리고 힘들고,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잘안 되고. 그럴 때좀 많은 그 긍정적인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충분히 스스로가 확보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시작하고 유지하려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저의 경험상 그 에너지는 그러니까 어떠한 답답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완벽하게 속이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동기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포자였어요. 그다음에 수포자였고, 20대 후반에서 영어와 수학, 그러니까 유학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영어랑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수학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영어로 수학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으로 어떤 먹고 사는 엔지니어가 돼 있으니까, 엄청난 에너지 쏟아 부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에너지는 10년 이상 한 부분에 쏟아 부었는데, 10년 이상 한 부분에 쏟아 부었는데, 사실 그 로켓트가 일정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 로켓트가 이만하면 그 밑에 이만한 에너지들은 사실 그 중력을 이겨내기 위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서 태우면서 올라가야지 그 궤도까지 올라갔는데,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다. 사실 이미 많은 자료와 동영상 강좌, 뭐 PDF 머티리얼, 뭐 학교 수업 자료들 이런 것들이 유명 대학교 수업 자료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쫙 깔려 있어요. 사실은 의지의 문제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고, 의지는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부딪혔을 때 이걸 태울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들이 있냐,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사실 주변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를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어떤 질문 잡게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10번, 100번, 1000번 반복해도 안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금방 한것 같죠. 근데 뒤에서 미리 다 뒤에서 해두거나 아니면 완전히 불공평하게 태어날 때부터 재능적인 금수저인 거야.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어. 그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우리는 이제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무기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무기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그래요. 너는 제가 유학 간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야, 네 영어 잘 못하잖아. 제 영어 실력 아는 애들은. 그리고 제가 춤췄을 때도 마찬가지고 인천에서 아마추어 하다가 이제 프로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가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이렇게 직업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영역에서 보면은 그래도 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왜냐면 그 부분만 보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잘한다고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 해야 되는 분량이 있어. 내가 이것만큼 하고 싶어. 이만치 하고 싶어. 했을 때 거기까지 갈때 굉장히 안 된다고요. 막 10번, 1000번에서 안 되고 실패하고 하면 이쯤 되면 남들은 다 그만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들을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냥 계속하는 이 능력이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이 능력을 제가 많이 좀 기른 것 같아요. 왜냐면 가진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잘 길러서 남이 할때 하고 남이 안할때또 하고 남들이 당황해 할때 힘들어 할때좀더 버티고 버티고 계속 갔던 게 이게 영어를 공부하고 이걸로 코딩을 공부하고 이걸로 수학을 공부하고 이걸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었던 동기 에너지 방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당황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그폰 노이만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력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 그리고 남들은 다저 밑에 있어. 왜? 그 사람들은 그 분량을 못 채웠기 때문에 그 분량까지는 못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 분량을 채울 때까지 그 분량을 채울 때까지 당황하지 않고 계속하는 의지력이 제일 중요하다. 라는 말씀으로 비디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길게 비디오를 찍었지만 이거를 정말 하나로 딱 압축을 하게 되면 저도 주변에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건축하는 친구들, 뭐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나 코딩 공부하고 싶은데 코딩 이제 해야 될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결국에는 얘기를 해주고 막 도움 주고 자료도 주고 하다가 결국 딱 하나로 귀결돼요. 야, 그냥 해. 지금부터. 그냥 지금부터 하면 돼요. 오늘 밤부터 하면 돼요. 그냥 뭐 수학 때문에 그렇고 뭐 API 때문에 그렇고 뭐 컴퓨터를 사고 어떤 컴퓨터가 필요하고 어떤 책을 봐야 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컴퓨터를 켜고 요즘은 다 인터넷에서 할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프로그래밍 안 깔아도 예를 들면 뭐 파이썬 같은 거안 깔아도 구글의 콜앱 같은 데 보면 바로 로그인해서 쓸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해라. 그냥 해라. 자꾸 생각이 많고 뭐 준비되고 뭐 준비되고 하다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지쳐버리고 못해요. 그런 케이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냥 바로 지금부터 해라.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고 싶으세요? 지금 하세요. 데이터에 관련돼가지고 디자인에서 어떤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어떤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세요? 지금 하세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자. 가면서 문제를 풀자. 수학이 필요하면 수학을 더하고 논리가 필요하면 논리를 더하고 공부해가지고 가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